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갔더니 힘줄에다가 침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건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침을 놓는다? 그럼 건에다가 이렇게 침을 넣어서 건에 구멍이 나는 거네요. 그죠? 아, 그거는 조금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침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의 문제는 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골프스 에고는 제가 그림을 살짝 그려놨는데 지금 이쪽 안쪽 팔꿈치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를 말하죠. 팔꿈치 뼈에는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들이 이 건이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뼈에 붙습니다. 건은 되게 질겨요. 근육처럼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가운데가 이렇게 짧아져 버리면은 뼈에서 건이 당겨지죠, 이렇게. 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건은 찢어지고 다치게 되는 거죠. 고무밴드도 이렇게 많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줄에 문제가 이제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은 MRI도 필요 없고 초음파만 찍어보셔도 거기 이제 구멍이, 검은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나 있어요. 구멍 난 곳은 건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일부러 한다는 건데, 자, 제 생각에는 힘줄에다가 침을 놓음으로 해서 살짝 그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힘줄에 스크래치를 내면 이제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힘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변화하면서 힐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미 아픈 근육에다가 또 스크래치를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힘줄은 근육처럼 재생이 빨리빨리 안 됩니다. 이렇게 바늘을 꼽는 것 자체가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작은 데미지지만 어쨌든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데미지들은 근육에서는 혈관이 많고 피가 많이 돌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되겠죠. 그런데 힘줄에다가 지금 이걸 구멍을 뚫었다 하면은 근육보다 훨씬 회복 기간이 느립니다. 그리고 건염, 건병증, 그 아킬레스 건염 같은 거 초기에는 건의 재생 능력이 정상일 텐데 질환을 오래 앓으면 앓을수록 그건 자체의 재생 능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이 이게 재생이 되면서 약간 그 흉터 같은 게 남아요. 우리가 막 손이 비었어요. 손가락이 비어가지고 피가 났는데 한 며칠 뒤에 그리고 흉터 같은 게 남죠, 그죠? 그 흉터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큰 부상일 경우에는 흉터가 오래 가겠죠, 이제 깊게 베었을 경우는. 그런 흉터가 남아버리면은 뭐 흉터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흉터 주변이 되게 뻣뻣하죠? 그런 게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건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힘줄은 더 뻣뻣해지겠죠? 그럼 더, 또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겠어. 에이, 구독 한번 눌러주겠어. 에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근육을 늘리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건의 재활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혼자 뇌피셜로 야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된 힘줄의 재활 방법입니다. 그렇게 근육을 늘리면서 사용해 주는 거는. 자, 너무 잘못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힘줄에다가는 어떤 치료를 하시든지 침이든 체외 충격파든 뭐 초음파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 같은 건또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공유도 좀 해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